8월 23일 민중민주당 트럭선의 투쟁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의 민중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투쟁! 선원은 빼앗은 것을 되찾아 본류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릇을 당한 것을 당당하게 되찾아오는 현주를 통해 더 내는 돈 없이 민주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권력형 그리고 친일파, 노동자의 피땀을 먹고서는 재벌자본과 외국자본, 미국 기지를 헌세, 원래 주인이 민중에게 돌려주는 헌수복지 경제정책을 실현합니다. 민중은 빗방을 떠나라! 우리의 해명은 유한의 세상입니다. 민중은 내가가 포고된 기능의 자업을 전문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중의 단합과 통일을 상의하는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중의 힘으로 공통에 실현합니다. 헌수복지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경제복지는 끝났습니다. 선수복지만이 더 나은 삶,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경제복지 말고 선수복지를 합시다. 선수복지라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경제복지 아닌 선수복지가 답입니다. 우리는 저는 세금 낼 돈도 없습니다. 국회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공항에서 이만원을 빼가 만원을 돌려주는 증세복지가 아니라 선수복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선수복지로 민주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증세복지는 끝났습니다. 선수복지만이 더 나은 삶,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증세복지 말고 선수복지를 합시다. 선수복지는 유일한 정당, 민주민주당입니다. 증세복지 아닌 선수복지가 답입니다. 우리는 저는 세금을 돈도 없습니다. 국회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중앙에서 2만원을 빼가 만원을 돌려주는 증세복지가 아니라 선수복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증세 아닌 선수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등의 일당과 반민중 재벌들의 재산을 현실 민중복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친일파를 비롯한 권력형 기부구조, 반민재벌, 반민외국자본, 외국군 기지를 선수해 고대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민중민주당만이 민중의 힘으로 선수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선수복지로 민중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중복지는 끝났습니다. 선수복지만이 더 나은 삶,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증세복지 말고 선수복지에 합시다. 선수복지라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증세 아닌 선수를 해결합니다. 이명박 등의 일당과 반민중 재벌들의 재산을 선세, 민중복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친일파를 비롯한 권력형 지지구조, 반민재벌, 아니 외국자본, 외국군 기지를 현재 고대국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민주민주당만이 민중의 힘으로 선수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선수복지로 민주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복지는 끝났습니다. 선수복지만이 더 나은 삶,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증세복지 말고 선수복지에 갑시다. 선수복지라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선수없이 복지였다. 빼앗긴 우리의 것을 되찾는 한주로 민중복지를 시작합시다. 한주로 재원을 마련해 민중복지를 시작합시다. 본래 주인이 민중에게 돌려주는 선수복지를 시작합시다. 선수하며 복지하자. 트랙터와 학살, 부채의 성진이, 권력형 기지보다 박정희, 박진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영박의 전두환에 선수합시다. 일당족을 비롯한 모든 신입사의 재산, 노동자의 피땀으로 먹고자는 재벌자본과 외국자본, 전환권 되지 않고 시선하며 전쟁연습을 벌이는 미국 기지를 환수하여 인생복지를 실현합시다. 경제, 아니, 선수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등의 일당과 반민중 재벌들의 재산을 상승, 민중복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수능까지 비롯한 권력형 기부우적, 한민재벌, 한민외국자본, 외국군 기지를 현재 5대국지를 실현할 수 있는 물량 정당 민주민주당입니다. 민주민주당만이 민주의 힘으로 현수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민주는 신당을 떠나라. 민주당은 민주당을 떠납니다. 민주는 내가 다 떠나는 국민의 마음으로 전명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의 권역과 선택을 의미하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주의 힘으로 노총에 신나왔다. 중대복지형이 선수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해결될 돈도 없습니다. 부채가 수급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2만원을 제가 만원에 주는지는 중대복지가 아니라 선수복지형이 민간 해결책입니다. 우리 함께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와 민주의 대기대를 열어봤다.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일어나려는 통일의 새 세상을 실현합시다. 중대복지안이 선수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해결될 돈도 없습니다. 국회가 수급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중앙에서 2만원을 제가 만원을 주는지는 중대복지가 아니라 선수복지만이 민간 해결책입니다. 산자와 복지하자 구대차와 학살 국회의 상징인 권력형 비교보다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의 전세산을 선사합니다. 일가구석을 비롯한 모든 신입사의 재산, 노동자의 식당으로 벗고서는 개발자본과 외식자본, 가능성 내지 않고 시도하며 전쟁 연속에 버리는 미국 시민을 환수하여 인생복지를 실현합니다. 미국은 식당을 떠나라. 우리 해방은 이란의 해방입니다. 미군은 내보다 소원이 기름에 나오고 전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족의 전학과 통일을 정의하는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공성에 실현합니다. 정세 아니 성주해야 합니다. 이명박 군의 일당과 한민주 재벌들의 재산을 현재 민주국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신의파를 비롯한 권력형 기리우적, 한민재벌, 한민외국자본, 외국군 기지를 현재 5대국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주민주당입니다. 민주민주당이 민주의 힘으로 선수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민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의 해방은 유한의 해방입니다. 민군은 내보다 포고령 기름에 나오듯 전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족의 견학과 통일을 상의하는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에 실현합시다. 5대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할 것입니다. 고주택자에게 공공상주택을 제공하고 구조적 부채를 모두 청산해 살림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